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를 여행한 경기 지역 교회 목회자 단체 여행객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유명 관광지를 가보면 거리 두기는 커녕 마스크도 쓰지 않는 등의 느슨해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소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도내 한 테마파크. 입구에서는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입장하지만 저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 한 분씩 줄 서서 입장하실게요. 안으로 들어가니 방역수칙에 해이해진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어린이들은 마스크를 턱에 건채 놀이기구를 타고 함께 온 어른들도 마스크를 벗고 기구를 즐깁니다. 실내가 이럴 때는 무조건 뜨고요. 이게 하나 내가 이제 제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또 다른 관광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테이블마다 빽빽하게 앉아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었고 주문 카운터 앞은 인산 이내로 2m 거리 두기가 아예 무색해집니다. 고객님께 다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카페 내에서 음식을 드실 때에도 마스크를 벗고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대중교통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류장마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승객이 탑승한 이후 마스크를 벗을 경우 운전자가 제지할 수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사람이면 그냥 한 사람 정도는 그 벗는 걸로 보고 있어요. 날씨도 더워가고는 좀 곱고 그냥 간혹 벗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열흘 만에 뚫린 코로나19 방역망. 생활 속 방역 수칙은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기 지역 교회 목회자 단체 여행객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접촉자가 161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확진을 받은 단체 여행객과 지난달 27일 김포행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승객 2명을 추가로 확인해 자가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접촉자 161명 중 제주에서 자가 격리된 인원은 67명이며 이 가운데 64명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사이 단체 여행객 일행과 동선이 겹쳐 자진 신고한 도민 13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빠른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5일까지 보건소 6곳에 워크스루 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초중고교생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주 교육 희망 지원금 신청이 일선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13일 이후 다른 지방에서 전학을 온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한 명당 3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오는 12일까지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교육청이 정한 기준일인 5월 13일 이후에 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전학 온 학생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지만 지원금은 받을 수 없게 된 해당 학생 학부모들은 적잖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오프라인 계약을 다한게 아니기 때문에 차별주지 말고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맞는 건데. 지난달 13일 이후 다른 지방으로 전학을 간 학생도 문제입니다. 지급 대상에 포함돼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용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와야 하는 상황. 기부는 할 수 없고 사용 기간인 9월 30일까지 신청을 포기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불응 처리될 뿐입니다.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을 되돌려주는 그 차원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은 저희들이 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교 계약 지연으로 사용하지 못한 교육청 예산을 학생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조례를 개정해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급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전출입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하는 3차 등교 개학이 내일 시작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일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2만 5천여 명이 등교해 도내 학생 8만 5천여 명의 85%인 7만 2천여 명이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과대학교는 격주 등교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학생 80명이 발열 등의 증세로 귀가했고 이 가운데 44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제주 해안가마다 파도에 밀려오는 굉생이 모자반으로 골치인데요. 대량의 굉생이 모자반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상에 갈색 덩어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직경이 수미터나 돼 보이는 덩어리도 눈에 띕니다. 해안가도 굉생이 모자반으로 몸살입니다. 갯바위를 온통 뒤덮은 모자반들이 썩으면서 악취까지 풍깁니다. 그 제주도라는 지역이 이제 해변가가 이쁜 걸로 이제 소문이 났는데 이제 갱생이 모자반 때문에 이제 시각적으로도 좀 더러운 게 있고 이제 냄새적으로도 좀 불쾌해가지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 제주 해안에 본격적으로 밀려든 갱생이 모자반은 북서부 해안은 물론 동부 해안까지 광범위하게 유입되면서 최근 보름여 동안 제주 해안가에서 수거한 양만 3,300톤에 이릅니다. 지난해보다 이미 3배나 많은 양이지만 이달 말까지 대규모 유입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장 조사 결과 서해외해와 동중국해에 굉생이 모자반이 대규모로 분포하는 것이 확인됐고 최대 직경이 50m나 넘는 덩어리도 관찰됐기 때문입니다. 굉생이 모자반은 기낭엔이라는 공기 주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부유하면서도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상태가 좋아서 이제 당분간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최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앞바다에서 모터보트가 굉생이 모자반에 걸려 표류하는 등 선박 사고도 이어지면서 봄철 굉생이 모자반 때문에 제주 곳곳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앞바다에서 중국 남송시대의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됐었는데요. 당시에 해상 교류 역사 자료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2차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경면 신창리 앞바다. 수중조사 연구진들이 유물 발굴 조사를 앞두고 배 위에서 개수제를 지냅니다. 신창리 바다 밑에서 유물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83년. 물질하던 해녀가 금제 장신구를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도자기 천여 점과 도장 두 점 등이 발굴됐습니다. 유물들은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중국 남송시대 것들로 특히 도장은 중국 상인들이 사용하던 것이어서 당시 해상교역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자기들이 중국이나 우리 저기 한반도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교역되었다는 것들은 그 중국의 어떤 도자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망이라든지 교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성들을 한꺼번에 일깨워주는 2차 수중조사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뤄지는데 1차 조사 때보다 범위를 넓혀 유물은 물론 선박의 잔해까지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 인장 두 점과 인장함이 발견됐습니다. 인장 같은 경우에도 선상에서 사용한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그 선상에서 유래된 유물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을까. 제 뒤로 보이는 해역에 유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해양 교류 역사 자료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설 예정이던 테마파크가 테마공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JDC가 직접 개발하는 제2지구에 체험형 놀이공원인 테마파크 대신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테마공원을 만드는 변경계획안을 공고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신화역사공원 전체 사업비는 3조 1천억 원대에서 2조 9천억 원대로 2,500억 원가량 줄어드는데 주민 열람과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올해 말쯤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공항 저지 비상 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기만적인 제2공항 상생방안 연구 용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제2공항 지역 주민 보상과 이주 대책, 직업 계획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면서도 뒤에서는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멘트 트레일러 노조와 시멘트 업체 간의 3차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BCT 노조와 시멘트 회사 대표 등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 중재로 3차 교섭을 벌였지만 다른 요금 체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4시간여 만에 협상 불가능을 선언했습니다. BCT 노조는 단거리 운행 요금 책정에 유리한 구간 운임제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시멘트 사측은 제주 지역만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안전 운임제를 고수해 이미 두 차례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방류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5톤 미만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집중 점검해 방류수 허용 기준을 초과한 14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1,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생활 하수를 미생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걸러내 방류하는 시설로 제주 시내에만 5,600여 곳이 설치 운영 중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39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한 살 난 남자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판사는 만 한 살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